네, 라스찬스 시간입니다. 마감 전에 공략 가능한 종목들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그 전에 목표가 도달 종목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 종목 중에서 목표가에 도달한 종목은 김영애 전문가가 추천해주셨던 종목인데요.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바코가 매수가가 19,310원이었고, 목표가는 21,800원이었는데요. 오늘 장중 고점 23,150원 터치하면서 수익률은 19.89%를 기록합니다. 두 번째 목표가 도달 종목은 최원재 전문가의 추천 종목이었던 프로텍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28,000원, 목표가는 49,000원이었고요. 오늘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목표가를 도달하는 49,150원 터치를 하면서 수익률은 75.54%를 기록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추천 종목 중에서 목표가 도달 종목까지 체크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토마토 투자 클럽의 부자왕 전문가와 함께 오늘의 추천 종목도 함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장입니다.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추천 종목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오가 오늘 탄력 참 좋습니다. 하지만 목표가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는데요. 이 종목 리뷰부터 먼저 부탁드릴게요. 한 주간으로 본다면 썩 만족스러운 가격 상승은 안 나왔고요. 시세 차이가 올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지수로만 놓고 본다면 지수가 오늘 또뭐 5포인트 이상 유가 증권이 빠지잖아요. 그런 걸 본다면 동종목이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인다. 저가 매수의 기회를 또 한번 주는구나 저는 그래 보고 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동사는 이제 보철 디자인 캐드 솔루션에 관련한 그 신사업을 좀 높게 봤다고 말씀드렸고, 더불어서 이제 2022년 말 우량 고객 중심으로 한 거래성 구조 조정하다 보니까 금융 비용이 많이 발생해서 그 부분은 체질 개선의 원가 절감 효과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올해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럼 보세요. 1분기 매출이 벌써 매출이 한20% 이상, 19.18%니까요. 412억 6천만 원 정도 매출 올렸고, 순이익도 360%가 넘잖아요. 112억 정도 발생했으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 임플란트 회사 간 선호 종목 있다면 뭐 오스템 임플란트는 안 좋은 얘기가 나왔고, 벤티움도 있지만 동사가 그래도 제일 매력 있는 종목에 뭐 순위로 따지면 뭐 2, 3위 정도 아니겠습니까만 일단 가격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추천하고 나서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딱 그 자리입니다. 주봉을 한번 보시면은 이 매물벽이 가장 많은 자리긴 해요. 이 자리가 지금 자리. 그래서 3만 8천 원까지는 그 매물벽이 좀 뚫어줘야 됩니다. 말하자면 지지와 저항으로 본다면 지지대가 있는 게 아니라 저항 매물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자리가 돌파되면은 위쪽 방향은 제가 볼 때는 층이 매물벽이 좀 얇기 때문에 제가 제시한 목표가 41,500원은 충분히 달성 가능하게 보고, 지금 떨어져서 못 올라갔잖아요. 34,000원대에서 보면 요 자리 왔다 갔다 하니까 저가 매수 충분히 되고요. 오르든 내리든 보든 오늘이 오히려 33,000원대 근처니까 900원수부터 33,000원 초위까지는 강력 매수입니다. 손절가는 33,000원으로 그대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그 말씀드립니다. 네, 지난주 추천 종목이었던 디오부터 살펴봤습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점유율이 3위인 기업입니다.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요. 하지만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지금 재무적인 구조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저가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주가 자체가 참 매력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추천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도 궁금한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예. 지난번에는 시가총액이 한 5,300억짜리 한, 중간 정도였다면 오늘은 덩치를 좀 키워서 20조가 넘어가는 20조 7천억 정도 되는 시총이 상당히 높은 기업인데요. LG전자 들고 나왔습니다. 네, LG전자 다음 주면 이제 2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 만큼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좀 기대해봐도 되는지 이런 것도 참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추천해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로 들고 오셨을까요? 예, 지수가 많이 빠지지만은 강하다는 거. 지수보다 강한 종목이 최고 우선인 것 같고요. 제가 한 서너 가지로 압축해서 본다면, 뭐, LG전자에 대해서는 우리 형님도 다 아시겠지만, 글로벌 기업이죠. 우리의 뭐, 가전 이런 것뿐만 아니라, 글로벌 가전은 필수적으로, 기본적으로 깔고 가고, 정보통신기기 제조, 이런 부분과 전장 사업 부분인데,
전장 사업 분야가 아직은 뭐 매출이 한 30% 50% 전체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을 높게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안정적인 가전 분야의 실적은 깔고 가고 전장 사업에 대한 성장성은 10년 전부터 투자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결실을 맺을 자리에 들어왔다는 거 하나하고 1분기 실적도 서프라이즈합니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은 기업 특성상 업황으로 봤을 때는 동사가 지난번에 그 오노가 발표하는 거 보니까요. 2030년까지는 전기차와 그 자율주행 관련해서의 전장 부품에 대해서는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도약하겠다 이렇게 3사가 지금 전략적으로 지금 계속 시너지 효과를 누릴 정도로 협심이 잘 되고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LG 이노텍도 그렇고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제가 보는 관점에 동사는 앞으로 전장 부분에 프리미엄을 많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수주를 보니까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니까 수주 잔고가 80조 원을 달성했기 때문에 올해 수주는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줄을 것 같지는 않아요. 보통 그 보고서 나온 가이던스는 충분히 100조 원 달성 가능하다 그러니까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일단 실적에 대해서는 서프라이즈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라고 제가 목표치를 가늠하기 좀 어렵긴 한데요. 지금 시점에서 펀더멘탈과 실적과 수급 주체들이 지금 봐서는 지수 시황에 관계없이 제가 볼 때는 매집 시기에 딱 들어왔다고 보고 기본적 분석 확실하고 성장에 대한 모멘텀도 추가로 작용한다면 지금이 매수 적기가 아닌가 강력 추천합니다. 네, LG전자 매수 적기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주력 산업인 가전 부분과 전장 부분에서 성장세가 앞으로 괄목할 만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이 점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다음 주 잠정적인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발표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앞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매수 전략은 어떻게 잡아주실까요? 네, LG전자가 1년 동안 봤을 때는 사실 금년 1월부터 6월까지는 계속 올라오는 추세였고요. 작년 한 해로 놓고 본다면 줄기차게 14만 원, 15만 원 언제부터 쭉 빠져서 작년 10월까지 바닥을 쳤잖아요. 7만 7천 원대. 그리고 나서 지금 많이 올랐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 이 상승을 했던 매수 주체, 즉 매집 세력이라 그런다면 개미는 이런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다고 이 종목은 기관도 외국인도 같이 매수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은 외국인이 많이 사고 어떤 종목은 기관이 많이 사는데 이 종목 외국인 기관의 부자원 같은 펀더멘탈 중심으로 추천드리는 이런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이런 종목이 상당히 매력이 있거든요. 겁먹지 마시고 지수 실황 타령할 필요 없이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텀을 길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종가가 어떻게 끝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가 밑으로 떨어질 때 더 밑으로 12만 원까지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12만 6천 원에 지금 종가 들어갈 때긴 한데 12만 6천 원에 사라고 하지는 않고요. 12만 5천 원 밑으로 사는 게 좋아요. 또 이왕이면 12만 원까지 저점을 깔고 12만 원 탁 터치할지는 제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지금 12만 6천 원보다는 12만 5천 원, 12만 3천 원, 12만까지 산다면 충분히 제가 제시한 목표가 15만 원 그리고 손절가 10만 9천 원으로 접근한다면 승산이 있는 퀀텀 점프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적금 매수 관점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네, LG전자 지금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온 종목이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셨고요. 지금 종가가 12만 6천 원에 형성이 되게 된다면 그 종가보다는 좀 밑단에서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건 12만 원 근방에서 매수하시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목표가는 15만 원, 손절가는 10만 9천 원 제시를 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공개 방송 일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소개해 주실게요. 네. 요즘 뭐 파월 의장의 연설 때문에 시장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금리는 인상이 되는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 회원님들은 너무 지수 시황에 대해서 금리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시장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4시 공방을 할 텐데요. 사실 지수보다는 강한 종목들이 많아요. LG전자도 그렇지만은 제가 추천드렸던 이수페타 지수는요. 지금 현재 가격으로 보니까 제가 6,700원부터 매집을 추천하고 강연방송 특화 종목으로 공개도 해드렸고 했던 종목인데
지금 보니까 뭐 엄청나게 올라가네요. 물론 뭐 이 종목을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440%나 대박이 났기 때문에 이런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 실적이 좋고요. 예, 더불어서 기관도 외국인도 큰 손 큰 개미까지 다 관심이 있다는 부분이니까 요 종목 이런 종목을 저는 퀀텀 점프 특화 종목으로 그립니다. 7월에 승부할 수 있는 초량의 집중 투자라는 전략과 특정 종목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해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7월에 승부를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전문가님 오늘 4시에 공개 방송 일정 있는 거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4시 반으로 공개 방송 일정이 잡혀 있다고 나왔는데요. 4시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공개방송 일정이 한 가지가 더 있는 만큼 이 공개방송 일정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봉만 전문가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후 4시에 같은 시간이지만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반기 시장 전망, 매수 유망주 파트 2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도 반드시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스트 찬스 시간이었습니다.